잠시만요, 이 오디오가. 저번에는 나 촬영할 때 여기서 뭐가 떨어졌나? 그래서? 어이 씨, 뭔데? 아제로. 그래서 내가 에이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아, 진짜로 촉 떨어지는 것도 영상이 나왔고. 어 맞아, 촉 떨어지는 영상 나왔어. 뜬금없이.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에 진짜 귀신 왔다 갔나 보네 이랬어. 오늘은 뭐가 떨어질지 몰라. 오늘 그런 일 생기면 저 진짜 집에 못 가요. 연우는 요즘 연기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죠. 너도 앞으로 다양한 공간들에 가서 촬영을 할 거 아니야? 네, 그쵸. 예상치도 못했던 장소들에 되게 많이 가는 때도 많고, 사실 촬영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심에서 찍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자연 속에서 찍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뭐 폐공장이 될 수도 있고, 폐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연예인들 중에서 빙의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거 알아? 에? 빙의? 실제로 촬영장에서 빙의가 된다고요? 특히 배우들. 진짜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과 무당은 같은 팔자다, 같은 사주다. 들어본 것 같아. 어, 그런 것처럼 이 배우들도 사실은 어떠한 뭐 그중에서도 귀문이 열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귀신을 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건 알지. 네. 어, 내가 들은 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빙의된 어느 유명한 남자 배우에 관한 얘기야. 집중해서 들어야겠다. 유명한? 네. 누가 들으면 바로 오! 알만한? 탑이죠. 선배님이신가? 그렇죠. 연우보다 선배님? 뭐 이렇게 사례로 나왔나요? 아니면은? 몰라,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일단은 너무 내가 뭐 얘기할 때마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유추를 많이 해서 오늘은 많은 힌트를 주진 않을 거야. 왜냐면 너무 유명해. 이 사람은 너무 유명하고 일단 30대예요. 그러면 절대 맞출 수가 없죠. 90대 정도 되면 맞출 수 있어요. 이순재 선생님이랑 뭐 이런. 일단 30대고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떤 되게 잘된 히트작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친구보단 작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작품을 위해서 여러 명이 떴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 떴고 여러 명이 거의 동일하게 떴어요. 범죄도시네. 원! 드라마예요. 원래 이 배우가 뜨기 전부터 이 친구의 여자친구랑은 20대 초반에 둘이 잠깐 사귀다가 헤어졌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어떠한 작품으로 확 뜨면서 다시 사귀게 된 거야. 아무래도 둘이 막 되게 사이도 좋고 막 그랬었겠죠? 그러다가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 그냥 약간의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거, 그리고 약간의 예민한 거, 작품 들어갈 때 그 정도밖에 특징이 없었는데, 이 남자애의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직계죠? 직계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뭐 부모님, 형제 이런 걸. 그쵸, 그 중에 있겠죠. 그러면서 이 남자 배우의 가족이 죽으면서 그 장례식장을 여자친구도 가게 됐어. 근데 이거는 기사로도 안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당연히 남자애로서 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울다가 막 졸도 비슷하게 기절을 했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울다가 또 기절을 하고 나서부터 이 남자가 이상해진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유추하기로는 자기가 생각했었는데 그날을 계기로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부터.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냐면 일단은 그 전에도 감정기복이 좀 있었다 했잖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조현병처럼 여러 가지 자아가 나오기 시작해. 예를 들면 연우야. 연우 너무 멀쩡하잖아요. 근데 싸우다가 갑자기 남자 애기가 된 듯한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어 근데 누나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화내? 이래. 평상시에? 어, 둘이 싸우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여자애가 연기하는 건가? 약간 고도의 그런 스킬 같은 건가? 싸움을 우마시키려는. 웃기려고? 그래서 아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이랬더니 이 남자애가 어 근데 우리 왜 이런 걸 하고 있지?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니까 짜증나서 아 됐어! 하고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싸울 때 이 남자가 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나를 약간 매기는 건가?
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해서 따지고 따졌는데 얘가 정말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왜 그러지? 왜 누나는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지? 이러고 문제는 자기가 그랬던 걸 기억을 못해. 아 순간 딱 깨고 나서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감정이 격앙된 상황에서 그 모습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평범한 그냥 상황에서도 너무 둘이 즐겁다가 아 진짜 방금 분이 너무 즐겁다 하다가 갑자기 애기로 확 바뀌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애기였을 때 했던 얘기를 기억을 못해. 무섭겠다 근데. 빙의. 그치 근데 그때는 여자애가 그걸 빙의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남자애가 어느 순간부터는 밤에 구역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헛구역질을. 그래서 그게 아 며칠 전에 마신 술 때문인가? 뭘 잘못 먹어서 탈이 났나? 이랬는데 그런 게 없이 자꾸만 구역질을 하기 시작해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도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나와. 근데 여기서 그치면은 그냥 지나가겠지? 남자애가 자살 시도를 하기 시작해. 어? 그 배우가? 7살인 모습으로 자살 시도예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7살 모습이 나오고 막 다양한 모습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할머니처럼 얘 너 왜 그러니? 막 또 이럴 때도 있대.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자아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랑 그러면 우리 헤어져하고 여자가 가버리고 그러면 얘가 막 자해를 한다거나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듯이 얘한테 얘기를 한다던가 그게 시작돼서 요 여자애가 막 너무 미칠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러 갔대. 왜냐면 조현병일까 봐. 조현병이 사실 많은 자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여자애가 자기가 본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검사만 했는데 너무 멀쩡하다고 나왔대. 그냥 단순히 공황. 연예인들 우리 연예인들 다 공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공황, 뭐 강박, 뭐 불안, 우울증. 우울증, 약간의 우울증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 여자애가 의사 선생님한테 되게 진지하게 물어봤다. 사실은 자기랑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전혀 조현병의 증상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 아무 일도 없이. 근데 남자애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살 시도가 더욱더 심해지고 스스로를 자해하는 게 더 거침없어져. 막 손목을 긋는다던가 밧줄을 뭔가 이렇게 뭔가 하려는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이 남자애가 잠수를 탄다거나 싸울 때도 얘가 죽을까 봐 불안해진 거야. 그럼 지금 그 배우 살아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 증상들이 이제 너무 심해지면서 그러다가 이 여자애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집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친구 생년월일만 넣었겠지?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남자애가 빙의가 됐다는 거야. 근데 뭐가 빙의가 됐냐면은 사자 빙의가 됐다는 거야. 사자요? 동물? 저승사자? 저승사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승사자도 사실은 귀신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 죽을 때 되면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어쨌든 나의 목숨을 뺏어가는 어떠한 귀신의 형태는 다 저승사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저승사자라는 건 어쨌든 뭐 내 목숨이 다해서 죽을 때 데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건 저승사자겠지? 그래서 사자 빙의가 됐다는 거는 이 아이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귀신이 빙의가 돼 있다는 거야. 단순 귀신이 빙의돼 있으면은 그냥 뭐 이상한 짓을 한다던가 막 미쳐갖고 막 발짝 뛴다던가 이런 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자 빙의가 돼 있으면은 목숨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이 사자 빙의가 어디서 왔냐 도대체 했더니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분한테 붙어 있었던 사자 빙의가, 그러니까 사자가 이 아이한테 딱 붙어 있었던 거야. 그때 정말 신기하게. 그러니까 걔가 그날 이후로 계속 그런 증상을 보였던 거겠죠? 아 절도하고 막 또 울고 그 사이에 어떻게 푹 들어온 거네? 그치. 근데 왜 들어오는 거예요? 기가 약해서 아니면? 그거는 정말 이거는 랜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용화 선생님들한테도 저도 이걸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근데 이 사자 빙의라는 건 그래서 우리 기가 유독 세거나 아니면 얘가 원래 기가 되게 세 근데 올해 수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우리 점집 가면 뭐라고 해? 장례식장 가지 마세요 올해?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기운이 되게 세서 기문도 열려있고 뭔가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아이인데 올해 내가 수가 너무 안 좋아 그럴 때 되면은 장례식장에 잘못 가게 되면은 그게 훅 들어오고 칠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사자빙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근데 그거는 사자빙이는 자기 목숨을. 그럼 그래서 우리 저도 손님들 보다 보면은 뭐 새끼의 빙이 된 사람, 성에 미친 사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아이의 빙이 된 사람, 정말 빙이는 모습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가장 무서운 건 사실 사자빙이가 가장 무섭긴 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럼 이런 것도 있나? 예를 들어서 사람의 심리로는 분석할 수 없는 살인자들이 있잖아. 어떤 그쵸. 원한에 의해서, 치정에 의해서, 돈 관계에 의해서가 아닌 이거 왜 죽였지? 그게 혹시 이제 과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지만 이런 나쁜 사람이 빙의가 돼서. 아 근데 그거는 조금은 있어요. 조심스럽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살인이 비과학적인 이유로 합리화돼 버리는 거잖아. 얘는 빙의된 거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심신미약처럼. 그럼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안 믿긴 하는데 그거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아무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해요. 아니 그렇게 귀신이 있고 하면은 살인자에게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꿈에 나타나거나 해서 왜 이유를 안 알려주지? 나 어디에 묻혀있어? 나 어디에 뭐 내 시신 있어? 라고 왜 안 알려주지? 이걸 진짜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쵸. 그러면은 그 귀신 혼을 구태갖고 실어가지고 무당몸에 실어서 나는 정확히 어디어디에 뭐 공장 밑에 묻혀있어 이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렇게 살인을 당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죽은 귀신들은요 우리 약간 컴퓨터가 버퍼링 걸리듯이 그냥 그거에만 머물러 있어. 억울하게 죽었던 상황 혹은 그러니까 어떠한 기억의 일부분만에 머물러 있어요. 컴퓨터 버퍼링 걸린 것처럼. 기억을 그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어디에 묻혔어? 너 어디에 지금 시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못 한다는 거야. 원한만 있네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한만 있는 거지, 한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살인해서 죽은 귀신들은 그 살인자에 대한 공포심이 귀신이 돼서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에 대한 공포가 귀신이 돼서도 남아있어서 그거를 말을 못한다라는 얘기도 있어. 그래서 막 그런 얘기들 실제로 있었지 않았나? 그 알에서도 보면은 나 그 알 좋아하니까 그 알에서도 보면은 이 아이가 죽은지 안 죽은지 몰라. 근데 가족들 꿈에 그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들을 꿨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죽은 애였던 거야.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이 친척들이 막 인터뷰 나와가지고 나는 걔가 죽은 걸 알고 있었다. 왜냐면 내 꿈에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갖고 두리번거리는 걸 몇 번이나 봤거든요. 이 자료화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꿈으로 자기가 죽었다는 건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내가 어디에 묻혔어요? 내 시신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자 빙의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그 배우가 그렇게 빙의가 돼서 애가 막 자해하고 뛰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너무 심해져서 이 여자애가 너무 힘들었다 하더라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심한 경우는 사실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유명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테마사로 그래서 빼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애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 전달을 한 거야. 내가 사실 점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너가 이렇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 이거 빼야 된다 했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진짜 눈이 돌아가가지고 너 미쳤냐고 막 하면서 여자애한테 난리가 난 거야. 넌 나를 정신병자라고 보냐.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 빙의가 심하게 쓰이면요 이런 반응을 보이긴 해요. 역정을 내네 그냥. 엄청.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빙의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못 와. 꼭 오다가 택시에서 사고가 나거나 지하철이 안 오거나 꼭 문제가 생겨. 최근에 왔던 손님도 거의 네 번째 만에 왔어요. 예약 네 번째 만에. 뭔가 계속 실패하게 만드나 보네. 계속 문제가 있게 만들어요. 근데 그 문제라는 거는 진짜 나랑 뭐 안 맞거나 예를 들면은 뭐 그 사람은 신기가 강해서 그럴 확률도 있지만 빙의 걸린 손님들도 점집에 잘 못 와. 신기하게. 왜냐면 내가 점집 가면 들통나잖아. 귀신 입장에서는. 막아버리는구나.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꼭 문제를 만들게. 그래서 이 저승 사자 빙의가 정말 무섭고 사실은 저는 빙의꽃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내가 빙의꽃에 사실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그 예전에 그 익산이 전라도 전북 익산 전북 익산 쪽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었어. 그래서 선생님 자기 그 가족이 빙의가 됐다고 너무 증상이 심해서 선생님이 내려와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증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증상인데 들어보니까 되게 심각했어. 그래서 근데 내가 뭐 당장 막 오늘 내려갈게요 할 수도 없잖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너무 많거든. 그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꼭 빙의가 아니라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뭐 저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빌려, 별의별 연락이 다 와요 사실은. 이 얘기를 다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증상들을 보내봐라 라고 했고, 그 증상들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 왜냐면 내가 혼자 내려갖고 뭘 하겠어. 그러니까 나도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고, 같이 그때는 초반이었어요. 되게 제가 신내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갖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해서 이제 주변에 그런 퇴마로 유명한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그러면은 이때 이때로 날짜를 맞춰서 내려갈게요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지났나? 제가 연락을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날 이날 괜찮다고 한다. 근데 무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이건 출장이잖아. 근데 그게 쉽진 않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때 날짜를 이제 조율하고 있었어요. 근데 죽은 거야. 에? 에?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우리 이미 다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너무 소름 돋게도 그 퇴마를 해주신 어떤 선생님이 얘기를 하다 갑자기 뭔가 눈앞에 확 지나가는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야 방금 뭐 지나가지 않았냐? 이랬는 거죠. 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선생님이 이랬는데 그 사이에 애가 죽어버린 거야. 어떤 경위로? 자살. 그러니까 그 엄마랑 우리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와중에 애가 방 안에서 뛰어내려버린 거야. 그래서 사자비인가 진짜 무섭다는 거야. 이 사자비인가 되면은 자기를 빼내려고 하거나 그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빙의에 대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뒤로 이제 빙의라면은 엄청 진지하게 봐요. 이 빙의도 이 수치로 어떻게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 나눌 수 있는데, 이 반빙의 된 사람들은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되게 잘 살아가요. 그러다 그게 발동이 되면은 이제 미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그게 점점 수치가 올라가서 나중에는 100에 딱 해당되게 되면은 결국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사자빙의가 사실은 가장 무서워요. 보통 빙의를 기가 약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 연예인들 빙의 되는 거 보면은 과연 그 연예인이 기가 약해서일까? 기가 진짜 약하면 사실 연예인 못 하거든요. 온순한 거랑 기가 센 거랑은 다르거든. 근데 사람들은 보통 아, 네 맞아요. 연우도 그렇잖아요. 형 안녕하세요. 형 너무 좋아요. 형 너무 좋아요. 근데 연우가 온순하다고 해서 기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기가 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사실은 더 세게 맞을 수는 있죠.